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올라 우리 주위 이웃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천년고찰 의왕시 청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청계사의 자비의 김장 담그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초겨울이 찾아온 의왕시 청계사가 때아닌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경내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가 펼쳐진 겁니다. 배추잎 하나하나를 정성껏 펼쳐가면서 양념장을 고르게 바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흐뭇하죠. 기쁘고 보람되고. 여럿이 모여 거들자 배추 속은 어느새 빨간 양념으로 뒤덮이고 정성이 듬뿍 담긴 포기김치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매년 하는 봉사지만 마음가짐만은 남다릅니다. 배분다는 것은 좀 어쨌든 저도 성장하고 자리 이탈을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김치 경력만 35년.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도 가사 대신 앞치마를 둘렀고, 지역민과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들도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서툴지만 나름 맛깔스러운 김장김치를 담그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청계사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지역 장애인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받으시는 지역 장애인분들 모두 다 맛있게 김치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사가 정성을 가득 모아 사흘간 담근 유기농 김장김치는 모두 5천 포기. 의왕시와 성남시 지역 다문화 가정, 홀로 사는 어르신, 새터민, 소년 소녀 가정 등에 골고루 전달됩니다. 청계사를 찾는 신도와 시민들도 맛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됐습니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지금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청계사에서 이번에 준비한 김장 나눔 김치를 드시고 힘도 내시고 기운도 내시고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웃음을 잃지 않는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과 신도,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담근 자비의 김장이 본격적으로 찾아올 추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